초대를 돌아보면서 저는 오직 감사할 것뿐이라는 생각은 한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의 인사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혁총회와 각 교회 그리고 전도자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총회, 살리는 총회, 살아남을 총회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총회를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개혁총회사나 교회와 동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세계복음화전도협회와 각 기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4회 총회를 세계를 살리는 총회라는 수용으로 들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103회 총회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국과 세계 교회를 다시금 살리는 전환점과 발판을 마련한 총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차지하는 총회 슬로건처럼 오직 원양으로 원내스를 이루는 총회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놓은 총회였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탈북자와 237 단민족, 특별히 미자립교회와 그 자녀들을 위한 자립의 발판을 응답으로 시작하는 총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단 내 개혁교단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한국과 세계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후대들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해답을 가지고 선포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로부터 인정받는 총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단의 예체를 깨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세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총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총회가 섰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4회기 총회를 맞이해서 지속해야 몇 가지를 부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우리 개혁총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성경적 복음운동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끊임없이 갱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닙니다. 언약으로만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개혁총회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시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3언약이 되어야 되겠고 진행이 3사건, 세 가지 사건이 되고 모든 것이 모델이 3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속되는 복음운동의 시작 세 사건,
모든 것을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 미션을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개혁총회와 산악학교회와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각 기관이 주신 하나님의 천명 수명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변함없이 지속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들과 렘넨트들이 가는 곳마다 그간의 나라가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문화가 회복되고 현장과 후대가 살아나도록 감람산 미션을 평생 기억하고 바울처럼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는 우리 개혁총회 104회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능력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날마다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역사만이 세상과 후대를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104회기 때는 총회장을 비롯해서 전 임원들 우리 청년 모두가 다 이 언약 속에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되는 복음 운동의 내용 3세 언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그렇다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능력을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할 수 있게 우리 개혁총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속되는 복음운동의 모델 새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계를 살렸던 세계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모델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교회, 로마교회입니다. 이 성경적인 복음운동, 교회운동, 렘넨트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날까지 개혁총회가 전도자와 순교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총회장 이세에게 10분이 넘으면 안 된다고 10분 안에 설교를 마치라 해서 요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104회기 총회가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혁총회 산하 교회와 전도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으로 복음의 모델, 전도의 모델, 선교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일에 등역자들이 힘을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치유운동, 서밋운동, 237 단임족운동, 제자를 키우는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총회가 이래 가장 소중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래 가장 소중한 증인입니다. 이제 104회 총회는 103회 총회의 전함체를 발판으로 더 큰 응답을 누리는 총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기 동안 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총회의 성을 고백했습니다. 104회기 때는 분명히 103회기 전함체를 통하여서 더 큰 응답을 받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